486쪽 상구효를 보죠. 상구는 경몽이니 불리비구요 미어구하니라. 국어몽지종하니시 당봉급지시라. 인지우몽이 기극하니 여묘민지 불소라야 위고위란자는 당격벌지나 연이나 국어상하야 강극이 부중고로 개풀리비 구하님 치인지몽은 내 어구야오 사비탐포는 내 미구야니 약순지 정유묘와 주공지 주상감은 어구야오 진방 한목 궁병 주벌은 위구야람 이강 거상하야 치몽 과강고로 위경몽지상이나 연이나 취필태과고 궁치태심이면 즉필판비지해니 유한기외유하야 이전기진순이면 즉수과어엄밀이나 내비드의라 고로케 점제여차니 범사개연이요 부지위회인야람 상할이용어구는 상하순야람 이용어구는 상하계 득기순년이 상불리갑포허구 하득격거기몽이 어구지의야람 어구이강이면 상하계 듣기로람. 우리 파주에서 존경하는 그 율곡 선생님이 경몽요결이라고 쓴그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경몽. 이제 이해가 되셨죠? 딱한 줄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상구는 이 혼몽하고 아직 몽매한 이런 세상에서 양이 딱 둘이 있는데, 하나는 추측 세력에 있는 현인이고, 이제 여기 상구가 이 양인데, 이 상구도 일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그죠? 이 몽매한 세상을 부지하기 위해서 일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니까, 상구는 경몽이니, 그 몽매한 사람들을 치는 입장이에요. 즉, 아래 그 구의효가 열심히 바른 길로 가르치고 나간다면, 여기 상구효는 어찌 보면 학교로 말하는 교장 선생님이 좀 돼가지고, 이제 도망가려는 사람들, 그래도 학교 안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챙기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경몽이니 분리위구요. 이 구는 도둑구자, 도적구자잖아요? 도둑이 비는 것은 이롭지 않고, 또는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도둑이 되게 하는 것은 이롭지 않고. 이게 뭐지요? 내가 몽매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무 강하게 나오면 그 아이가 반감을 갖고 뛰쳐나가면 도둑이 되게 모는 거예요. 그건 이롭지 않다 이거예요. 몽매한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간다 하더라도 선이 있는 거죠. 이 어구 아니라 그 도둑을 막아내는 것이 이롭다. 즉 도둑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게 이롭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상구효는 막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몽매하지 않은 거예요. 구, 거, 몽지 중하니 구가 몽매한 세상의 끝머리 끝자락에 딱 버티고 있으니 시, 당, 몽극지시라. 이는 몽매한 것이, 몽매한 것의 극, 극에 달한 그 시점에 해당된다. 극즉반의 논리 말씀드렸죠? 주역의 이치는, 세상의 이치는 극즉반이에요. 점차 안전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게 극지점에 올라가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좋은 데로 가다 보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즉반이에요. 근데 여기는 몽극짓이에요. 인지, 우몽이, 기, 극하니 사람이 어리석고 몽매함이 이미 극에 달했어. 그러니 여 묘민지 불수라야. 이게 이제 서경에 있고 맹자에 인용했지요. 그래서 삼묘 그 묘민들이 묘 땅에 이 묘족이라 해서 지금도 이자스는 몰라 했어요. 대만에 묘족들이 있는데 묘민이 불수라야 그 순임금이나 요임금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끌어 나갈 때 따라오지 않아. 그리고서 자기 고집대로만 나가거든요. 묘민이 불수라서 위구위란자는 그 도둑이 되고 난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당 격벌지나 마땅히 치고 정벌을 해야 마땅하지만 연이나 구 거상하야 이 구가 맨 윗자리에 있어서 강극이 부중이라. 강하기는 한없이 강한데 중도를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너무 강한 쪽으로 몰아가는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야. 고로 그래서 개 분리 위구하니 도둑이 되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라고 경계를 했으니 치인지 몽은 다른 사람들의 몽매함을 치 다스릴 때는 다스리는 것은 내 어구야오 그것은 도둑을 막아내는 거요. 도둑같이 몽매한 것들을 막아내는 거지요. 그런 것이고 사위 탐포는 내 위구야니 사자는 함부로 사자예요. 함부로 탐하고 포악하게 함부로 탐내고 포악하게 하는 포악하는 것은 내 위구야니 그것은 곧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야 순지 정 유묘와 주공지 주 삼감은 이 어구야오 그 실례를 보면은 순임금이 저 묘족이죠. 묘를 정벌한 그런 일들과 주공이 주 삼감이라는 것은 내 관숙, 채숙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산했다고 하잖아요. 죽인 것은 어구야오 도둑을 막았던 일이고 진황은 진시황이지요. 진시황과 한무제가 이 궁병 주벌은 병사들을 끝까지 추궁해서 군사들을 끝까지 몰아붙이고 주벌 그래서 그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고 정벌한 것들은 위구야 도둑이 된다 이거죠. 그거는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도둑질을 한 것이지 도둑을 막은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 예. 그것을 경몽이니 분리 위구요 이 어구라는 데다가 정자가 순임금과 주공의 일을 붙이고 진시황과 한무제를 붙였으니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 주역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귀감이 되는 거죠. 그런 예를 들으는 거예요. 거기
487쪽에 포양장시왈이라는 주가 있어요. 예, 거기 줄을 잠깐 보세요. 제효 계몽 기 불몽자 유 이간. 그죠? 여러 효들이 다 몽매하고 그 몽매하지 않은 것은 오직 이간, 이 두 양효만 그렇다 이거죠. 근데 저 구이효 이는 이간 거중, 그죠? 강으로서 중도를 얻었고, 그래서 포몽하야 이 계기선이요. 이 포몽이라는 말이 있죠. 그 몽매한 사람들 전부 다 포용한다. 포용해서 이 계기선, 그 선한 쪽으로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상은, 이 상효는 이 강과중이라, 강함으로써 중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경몽이니 이 진기 아니라, 그 몽매한 사람들을 쳐서 진기야, 그 악함을 징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세상에 이렇게 포몽을 해가지고 그 선한 길로 가도록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벗어나는 것은 또 잡아주는 역할, 두 사람 역할만 하면 큰 저기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으로 포양양지 장신을 보는 거죠. 경몽이라는 것은 경몽군 말 그대로 한다면 어둠을 물리쳤다는 그렇게 해석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내 몸뚱아리인데 여기에 어두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얘들을 쳐서 털어내는 거예요. 그게 경몽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몽 요결이니까 몽매함을 털어내는 비결이라는 뜻이에요. 경몽 요결이. 본을 보세요. 이강 거상하여 강함으로서, 즉 양으로서 윗자리에 거하여 치몽과가이라. 문제는 뭐냐면 몽매함을 다스리는데 강함이 좀 지나친 거예요. 고로 위 경몽기상이라. 그래서 몽을 저 아래처럼 포용하고 잘 이끌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몽매한 사람들이 치는 현상이 된단 말이죠. 주자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연이나 취, 필, 태과하고 그러나 태과, 너무 지나친, 반드시 너무 지나친 것을 취하고 공치, 태심이면 공격하고 다스리기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즉 반드시 취하기를 이렇게 번역할까요? 그냥 반드시 취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다스리기를, 즉 공격하고 다스리기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필반 미지행이, 반드시 도리어 해가 되게 된다. 그러니 유한기 외유하야 이전기 진순이면, 근데 그런 중에서도 그때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한기 외유, 그 외면에서 꼬시려고 달려드는 그런 것들을 강하게 막아서 이전기 진순, 그 참되고 순수함을 온전히 지켜나간다면, 이게 뭐냐면 맹자 전체의 핵심 내용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알, 인욕, 존, 천리라 했지요.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 그렇게 볼 때, 여기, 한기 외유라는 것은, 눈에는 밖에 있는 물체만 보이잖아요? 귀도 밖에서 들어온 소리만 듣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 본성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즉, 무력에 빠지지 않게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면 수과어 엄밀이나 그런 일이라면 엄하고 조밀한 데에 지나친다 하더라도 내 위득이라, 곧 그 마땅함을 얻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 위에서 배운
한사 존성 할 때 배우셨죠? 한사 할 때 한사의 일은 경몽처럼 아주 강하게 맞고 맞게 되면 존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군교에서 한사 존성 나왔었죠? 고로 개점제 그래서 점점쯤 사람들 경계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범사 개연이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고 부지위 회의냐라 다만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너무 지나친 것은 경몽에 해당된다는 거죠. 상활 이용 어구는 상하 순냐라 그 도둑을 막는 것이 이롭다라는 것은 상하 순냐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순. 순이라는 것은 따를 순자인데 이게 이제 이 도가 아니면 따를 수 없잖아요. 바른 길이 아니면 따를 수 없잖아요. 어긋나지. 그러니까 상하가 따르게 된다는 거다. 이용어구는 상하게 듣기 순냐라. 이용어구라는 것은 위와 아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다 각자 그 순함을 얻게 된 것이니 상, 불위, 과포하고 윗사람이 지나치게 포악하게 하지 않고 포악하게 굴지도 않고 하, 듣, 겪어, 기몽이 어부지여라. 아랫사람들은 그 목매함을 쳐서 떨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어부지여라. 도덕을 막는 의리가 된다. 도둑을 막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요. 그 근사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을 막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도둑을 막는 데는 첫째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잘 지키기 위해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근사록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 욕심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사존성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가지고 그 논어 12장에 보면은 삼일잠이 있었잖아요. 시청, 언동, 잠이 있잖아요. 제일 사람들한테 외적인 무력으로 끌려가게 가장 유혹이 심한 것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 그리고 그 다음에 청.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외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뱉는 것이 이제 언동인 거죠. 그래서 합해서 삼일잠인 거예요. 시청 언동잠. 네. 근데 본의는 그 말을 딱 잘라서 어떻게 했어요? 어구이간이면 도둑 막기를 강하게 한다면 상하 개 듣기더라.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여기 상은 윗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은 개명한 사람, 하는 목매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목매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나 목매한 사람이나 다 그 각자의 그 도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거예요.